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가 가장 큰 은혜가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가 너무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믿음들이 미지근한 가운데서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그 삶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서 알곡과 쪽정이로 나눠진다는 것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고 버림을 당한다면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때가 늦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 어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이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사는데 그렇게 죄짓고 살아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좁은 길을 가는 자,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넓은 길로 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선택은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결국 이 말씀은 성경을 짜면 예수님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많이 서신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우리를 말씀 안에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고 제가 쓴 가사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가사를 많이 쓰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믿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저의 종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양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의 울부짖음의 음성을 저 기도 가운데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의 종들이 계시를 보면 별들이 떨어지는 시대,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부패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란 하는 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참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고백의 가사를 쓰게 하셨는데 이 시간에 제가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님 불과 같던 시련을 통해서 제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생명이 면류관 상급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전을 법대로 할 때에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고난이 유익이라 제가 선 고백의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2919.